맞춰서 어떡하냐고요. 우리 신랑 와 있는데 자꾸 그러시면 곤란해요. 그래. 근데 나이 많은데 돈 좀 많대. 절로 가도 돼? 아, 여기 또 나타났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피곤해 죽겠어요. 전국 어디를 가나 이렇게 남자들이 다 저만 보면 환장을 했어서 언니.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제가 이쁘죠? 그러니까 이런 수컷들은 얼마나 나만 보면 환장하겠냐고요. 고마워요. 네, 감사한데. 들레야. 네? 피곤해 죽겠지. 어. 나는 네가 피곤해서 죽었으면 좋겠어. 진짜 저희 보은에 온 지 오늘이 딱 열흘째거든요. 근데 저기 뭐야. 버텨야지 이러고 있을 때는 모르겠는데 막상 오늘 일어나서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피곤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단장님이 그러더라고요. 너 얼굴 왜 이렇게 누렇게 떴냐고.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저 누렇게 떴어요? 아, 이뻐요? 다행이다. 벌써부터 저한테 미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오늘 아까 까꿍이도 그렇고 우리 이따가 버드리 언니도 이러고 나오실 거거든요. 오늘 컨셉은 하얗게 이렇게 머리 풀르고 하얀 천사 컨셉으로 했는데요. 단장님이 상갓집에 귀신 셋이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안 할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항의 전화가 많이 들어왔어요. 귀신들이 돌아다니는 것 같다고. 그래서 오늘 목소리가 저도 조금 약간 신소리가 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하고 박수치면서 흥겹게 놀다 보면은 그 신소리를 묻히고 여러분들 귀에 깨꼬리 같은 소리만 들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이제 조금씩 흥나게 그 언니 오빠들 세대 그 뭐야 함께 춤을 추어요 이거 하고 개은숙 씨의 노래하며 춤추며를 이렇게 연결해서 같이 갈 잘했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 주세요.
저 오빠도 끼고 싶은가 보다. 이럴 수 없는 사랑에. 그래요. 네네. 아, 회룡포를 그 언니가 이걸 주는 거예요? 노래는 지가 신청하고 왜 오빠 보고 돈 주라 그래? 웃기는 애팬드네. 애팬드야, 언니 네가 와서 직접 줘야지. 뭐 어디서 남자만 꼬시고 생긴 거 꼬꼬뺨 같이 생겨가지고. 진짜. 그 언니 나빠요. 알겠죠 오빠? 뭘? 벌써 넘어갔네. 벌써 넘어갔어. 아이고 환장해 진짜. 네. 아이고. 아유 뭘 안 주셔도 되는데.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괜찮았어요? 예. 네. 좋았어요? 예. 네. 우리 오빠가 좋다 그러면 다 좋은 거라. 표정이 그 노래 한 곡에 나한테 벌써 뻑이 갔어. 뻑이 갔어. 그래서 제가 사실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 꾸러기 버들이 언니하고 춘삼이 단장님하고 저하고 셋이 이 꾸러기를 처음에 만들 때 그 셋이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꼴값 떠느라고 가수가 돼보겠다고 언니 오빠 버리고 집을 나갔다가 이 빠이 개고생을 2년 동안 하다가 쫄딱 망해먹고 그리고 다시 제가 돌아온 지 한 달 조금 넘었거든요. 돌아오는 날 제가 돌아오고 싶어서 그랬는지 며칠째 그 회룡포라는 노래가 강민주 씨의 회룡포라는 노래가 가사가 그 어머니 품속 같은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그 품속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그 내용을 들으면서 많이 울다가 꾸러기 공연단에 온 날 첫 곡으로 제가 그 노래를 불렀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부를 일이 없잖아. 돌아왔는데. 그리고 이제 버들이 언니 좀 있으면 죽어요. 제가 제초제를 조금씩 조금씩 타서 먹이고 있거든요. 2년 안에 죽어. 근데 2년 동안 제가 모든 걸 다 습득해갖고 언니가 죽으면 이 꾸러기 공연단 내가 다 이어받으려고 다 계획이 있거든요. 근데 뭘 회룡포를 부르냐고. 근데 에펜나가 아무 눈치 없이 잘 들어 했다니까. 그래서 그걸 신청하니까 자 회룡포란 노래 하나 올려드릴게요. 자. 가사가 정말 좋아요. 어머니 품속에
그래야 상대가 느끼는 거야. 어, 나는 어, 남자들이 왜 소리를 내는 여자를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아. 어, 이렇게 소리를 내니까 막 내가 흥분이 되거든요. 어, 잠깐만요. 흥분 이따 얘기하고. 어. 아, 뭘 주세요. 잘했어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자꾸 저, 예, 예, 알았어요. 선글라스는 끼고. 눈 시력 안 좋으신가 봐요. 아, 갈까요? 저 오빠는, 괜히. 좀 이상해. 어, 아, 예. 아이고. 네, 언니. 갈게요. 여기 있어. 예. 아이고. 아이고. 어,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예. 그래도 잘했어요. 어. 뒤에 분들은 웬만해서 돈 안 주거든요. 그 나나 되니까 저렇게 잘했다고 주시는 거예요. 그죠? 죄송합니다. 그래요. 네! 돈 안 주려면 부르지도 마! 자, 어, 그래서, 왜냐면, 어, 이런 분위기 제가 여기까지는 하고, 어. 언니! 이리 와, 앞으로 앉아. 돈 있는데 뭐, 돈 없는 사람들하고 자리도 바꾸고, 어. 자기들이 양심 있으면 자리 바꿔주겠지. 어머, 언니, 아는 노래 시켰으면 좋겠다. 이선희 인형? 근데 내가 오늘 목소리가 이래서 좀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하는데도 최선을 다해볼까요? 제가요, 원래 낮에는 분위기를 띄워보려고 나름대로 이렇게 신나는 노래를 적어와요. 근데 애가 불쌍하게 생겨서 그런지. 자, 박수! 떠나리라.
노래가 잘했어요? 어우, 근데 혹시 이렇게 노래 이렇게 다니시다가 이렇게 잘하는 그지 봤어요? 못 봤어요? 처음 봤지요? 너무 처음 봤어. 난 저 정말 너한테 이런 느낌을 그지한테 이런 감동을 받은 적이 처음이야 하신 분 박수 한 번만 주세요. 진짜 진심이에요? 예? 언니 왜 언니 뭐 돈을 주려고 그래 언니 그냥 그지야 아무렇게 불러도 돼. 일로와 일로. 그지 봐. 언니 고맙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그지가 먹는 그지봐. 그래? 재밌게 내가 해줄게. 들어가 있어, 오빠. 여기는 내가 내 자리니까, 오빠. 들어가 있어. 우리 여기 다 잘 쓰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놀라면 100만원 내고 노셔야 돼요. 오늘 가셔요. 나는 꽃보다도 돈이 좋아. 오빠, 불나비 가고 그 집 앞 갈까요? 언니. 우리 신랑이에요. 여기까지 찾아와서 저 지랄이에요. 안전하겠어요. 고마워요, 언니. 내가 여기까지 보험까지 도망왔는데 어떻게 알고 나 찾아왔는지 모르겠어요. 내 진짜. 고맙습니다, 오빠. 오빠가 나랑 살면 저거 뛰어떨어질 텐데, 나. 언니랑 같이 왔어요? 나는 이상하게 내가 찍은 것들은 다 임자가 있더라고요. 네? 오빠 임자 없어요? 없지요? 그럼 저것보다 오빠가 난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갔어? 네. 아니, 지금. 돈 들러 꺼내는 거 아니야? 지갑을 맘시한번 지적거려.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들었다 안 들었다 그래. 자, 그러면 나를 봐. 언니 고마워. 내 사랑 로미오? 알았어요. 아이고, 그래. 불나비, 그 지방, 내 사랑 로미오. 세 개 연결해서 갑시다. 콜! 나를 보세요. 저 성질 그렇게 좋지 않아요. 이렇게 하고 순해 보이죠? 저 성격 아시는 분 다 아실 거예요. 못 같아요, 못 같아. 저를 보세요. 자, 제가 음악 한번 콜! 신나게 세 곡 갈 거니까. 자, 음악! 콜! 가자! 자꾸 패키지
내 자랑은 아픈 맘을 묘하게 박수!
왜냐면 사실은 오늘 흰색 컨셉을 다 마치기로 하긴 했는데요. 제가 또 나름대로 얼어 죽을까봐 동복을 맞췄어요. 동복을 저녁에 여기 겁나 춥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운 건 못 참고 추울까봐 미리 목티에다가 내복에다가 이 동복에다가 지금 온몸이 다 젖었어요. 지금 엄청 땀 뭐 많이 흘리죠. 그 봐, 언니 이렇게 보이는데도 이렇게 물이 많은데 안 보이는데 얼마나 물이 많겠냐? 아, 난 내가 이런 마음에서도 너무 민망해. 뭐 오빠 그만하니까 좋아 죽겠어? 멋있어 오빠? 그러면 오빠 만약에 제가 이때까지 노래를 한 시간을 했는데 노래 잘해 못해요? 완전 잘하지. 금잔디 장윤정이 잘해? 민들레가 더 잘해? 진짜 민들레가 더 잘해요? 그럼 혹시 제가 아빠 왜 나오라고? 왜? 언니 너무 잘했어요. 먹고 산다면 이 정도 해야 돼요. 땀 닦아 눈곱은 있어요? 아니 왜냐면 불쌍해 보여야 돼. 우선은 왜냐면 제가요 여러분들은 오빠 뭘 자꾸 돈을 줘요. 이렇게 주지 말고 나 개고생하기 싫으니까 나 좀 데리고 가. 저런 멋있는 오빠랑 하루라도 살아보는 게 소원이에요. 고마워요 오빠. 커피 한 잔이요? 커피요? 남들은 그냥 5만원짜리도 주는데 가만 보니까 둥치만 입고 소갈딱지는 쫌생이네. 커피? 커피 한 잔 저기 오빠 주시고. 알았어요. 저기 오빠. 아버지 잠깐만 기다려. 아버지 잠깐만 기다려봐봐. 나 뭐 할 게 있어 아버지 잠깐만. 그래서요 제가 이렇게 목소리가 너무 보이스가 좋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CD를 하나 냈어요. CD 한번 들려드려볼까요? 아니 저는 내고 싶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그러더라고. 야 네가 금잔디하고 장윤정보다 노래를 더 잘하는데 CD 한번 내봐. CD 낼만 해요? 그래서 제가 냈거든요. 한번 들려봐 드릴게요. 줘봐요. 그래 가 있어. 기다리고 있어. 나 오늘 끝나. 10명 20명 다 상대할 수 있어. 아 내일부터는 3일 쉬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이렇게 저한테는 신나는 노래도 신청을 많이 하시지만 이렇게 발라드를 많이 신청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목소리 좋을 때 그 김난영 씨의 그 카페 CD처럼 제가 우리 선배님들은 단 한 명도 도전을 안 해보셨는데 제가 감히 제가 원래 좀 자존감이 세요. 자존감이 뭔 줄 알아요? 뭔데? 모르지? 내가 알려줄게. 자신도 감동하고 신도 감동하는 게 자신감이에요. 박수 줘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 모르는 거 내가 알려줬잖아요. 그지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직업이 그지지. 나도 원래 밖에 나가면 강남에서 어린 것들하고 얼마나 잘 노는데요. 내가 눈이 있지. 내가 무슨 저런 아니, 관심 없어요. 그래서 제가 카페 CD를 생음악으로 이렇게 노래 이렇게 다 일일이 노래 한 곡 한 곡마다 다 연주를 해주시고 그리고 저기 뭐지? 이거 뭐야? 이거 색소폰. 색소폰 부시는 분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노래를 제가 성심성의껏 정말 멋지게 한번 해봤어요. 어떤 식으로 했나? 카페 CD 한번 들려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제가 이렇게 다 생음악 그냥 막 옷을 막 다 벗어버리고 싶지 않아요. 완전 죽이죠? 이렇게 조금만 들었는데도 죽인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노세현 씨의 바램, 사랑, 비비각실, 바보 같지만 거짓말, 그 다음에 왁스의 여정, 미운 사람 초혼, 연인, 이룰 수 없는 사랑, 그 다음에 천상대의 니 이모가 세벌, 이렇게 제가 명곡들만 뽑아가지고 20곡을 아주 막 미쳐버리게 만들었거든요. 하나만 더 들려드려볼게요.
몇 가지만 들려드릴게요. 왜? 그래야 내가 사고 싶거든. 그래서 카페 CD 하나만 내면 그래도 또 여러분들 운전 장거리 운전하시는데 카페 CD도 좋지만 또 이제 졸릴까봐 쿵짝쿵짝쿵짝 아주 신나게 아주 신나는 노래들만 제 노래도 있어요. 왜 가는 거야? CD 갖고 왔어? 왜 가는 거야? 이따가 제가 정식으로 여러분들이 야 네 노래 한번 불러봐라 하면 제가 제 노래 직접 여기서 불러드릴게요. 그래서 왜 가는 거야? 그 맛배기로 아주 리듬이 신나. 신나게 제가 넣었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안동녀. 자, 보은영으로 가자! 보여드렸어요. CD 하나씩 하나씩 파는 게 아니라요. 카페 CD 하나, 디스코 CD 하나 두 장 들었어요. 저는 팬 서비스가 좋아서 그래서 등치도 있는 만큼 그만큼 후하게 여러분들한테 두 장 넣고 달랑 만 원이에요. 만 원. 저희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저의 끼를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당당하게 여러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제 CD 한 장씩만 팔아주시면 돼요. 다른 거 여기 있는 거 다 썩었어요. 사지 마세요. 다 중국산이에요. 그 엿도 먹지 말고 엿은 왜 먹어? 똥 싸면 다 나오는 거. 그리고 뭐 방부제도 겁나 많아요. 드시지 마시고요. 딱 좋은 거 제 CD하고요. 제가 강추하는 거. 어차피 우리 슈퍼 가가지고